네? 대중. 아니야! 아니야! 아! 코리안 샤머닉 펑크 밴드 악단 광치! 홍, 오, 이, 무아. 완, 먼, 동마루. 뭐든 잘 때리는 선우 바라바라 바라바입니다. 춤에 미친 녀석! 명월이에요! 큰일에 김혁대입니다. 광칠에서 제일 예쁜 전궁달입니다. 그레이스방입니다. 6월이! 예스! ASMR. 광칠의 곡 중 가장 애정하는 곡은? 희희입니다. 영정거리. 광칠의 분위기 메이커. 6월이요. 접니다. 잘 먹는 사람은? 접니다. 가장 흥이 넘치는 곡은? 그레이스방. 그레이스박? 광칠에서 가장 웃긴 사람은? 웃기냐 니들이? 저요. 가장 털든 사람은? 없어요. 네? 가장 안 씻는 사람? 안 씻는 사람. 헝억 언니? 헝억이야. 더러워. 가장 꼰대는 누구인가요? 헐. 만월이요. 댄스왕은 누구인가요? 명월 언니. 명월이. 명월이요. 명월 6월. 광칠의 패션왕은? 바라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밤. 명월이. 명월입니다. 우리와 대중. 네? 대중. 아니야! 아니야! 아! 악단 광칠! 악단광칠은 저희가 2015년에 정각회라는 국악연주단체에서 소속되어 있는 멤버들이 조금 더 이북 지역의 구두막과 민요를 가지고 조금 더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유닛 밴드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2015년이 광복 7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광칠 이렇게 감각적으로 지은 듯하게 네, 그렇게 쉽게 붙여봤습니다. 네. 구두막이 가지고 있는 그 굿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사람들을 같이 뛰게 하고 같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비전을 자유를 향한 일탈의 노래라고 같이 정했었거든요. 정말 이 순간만큼은 모든 근심 걱정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롭게 한번 함께 뛰어놀아 봅시다. 그런 메시지와 그런 마음을 담은 음악들을 만들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처음에 이제 구두막을 가지고 뭐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이북굿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밌다고 하시면서 아 이렇게 해주니까 영정거리가 이렇게 다르게 들리니까 또 너무 새로운 것 같다, 좋은 것 같다라고. 과거에 음악이 지금 전통음악이라고 불리는데 그 당시의 분들은 그 시대 때 그 노래가 필요해서 그렇게 노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시대와 지금 사람들을 대변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이라는 게 한 시대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통이 흐르는 거잖아요, 사실. 전해어 통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리안 샤머닉 펑크 밴드 악단 광칠!
굉장히 락킹해, 펑키해 라는 단어 많이 들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KEXP라는 채널에 업로드가 됐었는데 댓글들이 되게 재밌어요. 요코 세 명이야. 요코 세 명이 보여. 약간 이런 반응도 있었고 너희 약간 주술적이고 되게 뭔가를 불러올 것 같아. 나를 다른 데 데려갈 것 같아 라는 반응들? 그런 반응들을 듣고 나서 코리안 샤머닉 펑크라는 단어가 제일 우리랑 잘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해외 갔다 오고 나서 좀 느꼈던 건 얘네가 해외에서 이렇게 먹혔나 보네?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대할 때 그런 집중력이라든지 자기 주관이 되게 다 뚜렷하게 있어요. 되게 멋있음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이 때보다 좀 어리게 살고 있는 거 젊게 산다고 해야 되나? 좀 평소에도 활력이 굉장히 넘치고 막 으쌰으쌰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사실 발라드를 되게 좋아해요. R&B라든지 발라드 되게 조용조용한 음악을 많이 좋아하는데 R&B로 아까 잠시 그런 순서들만 악단광치여 예스! 이렇게 개인기를 하게 되네요. 그때그때 그때 다르지만 저희가 요즘 꽂힌 건 자유 저에게 악단 광채이랑 새로운 시도를 해줄 수 있게 한 그룹이고 그리고 다양한 각도로 음악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기만 줘 쉬고 줘.